다들 기억나시죠? 시험 기간에 책상 정리 열심히 하던 거요. 내내 괜찮다가 시험 공부하려고 앉기만 하면 그냥 삐죽 튀어나온 책이며 굴러다니던 연필이 왜 그리 거슬리던지 말이에요. 그 이유를 이렇게들 설명하더라고요. 하기 싫은 일을 일단 피하려는 것이다. 그리고 시험을 못 봐도 책상 정리 때문에 공부 못했어.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다. 하기 싫은 일 앞두고 괜히 다른 할 일 만들거나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핑계거리 찾는 거,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해야지! 마음 먹자마자 착착 해내고 실패도 의연히 받아들이는 진짜 어른은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, 이세준입니다. 4835님, 맞아요. 준디 시험 보기 전에 왜 평소 안 하던 정리를 그렇게 했었는지. 크크크크. 그래서 늘 시험 점수가 엉망이었나 봐요 하셨는데,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나으셨을 것 같은 느낌적인 울적해. 느낌. 아주 차분한 그런 음악인데 저는 마지막 입세가 떠올라요. 이상하게 이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이 노래 속의 소녀는 좀 아팠던 것 같고 예,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떠난 거 아닌가. 그냥 노래 속에 뭐 그런 결론은 없는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, 이 노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네. 자유가 있는 거. 예. 예. 여러분들만의 또 정서가 이미지가 있겠지만 왜 이세준이는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걸 한번 노래 들으면서 가늠해 보시는 것도 또 노래 듣는 재미가 될 것 같아요.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였고 이마에 내게 말했지. 웃으며 내게 말했지.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.
너는 아주 평화롭고 장 넘어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월요일 음악이 좋은 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. 좋은 음악 듣고 얘기 나누면서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리셨길 바랄게요. 푹 주무시고요. 내일도 놀러 오세요. 자, 오늘 들려드릴 자장가는 성유진 씨의 가야금 연주곡 Lullaby입니다.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. 주무세요.